있습니다. 이제 104페이지에 주민 공동시설, 운동시설 위탁운영, 이것도 이제 위 오른편에 있는 운동시설을 이제 개방한다. 이거와 같이 이어서 좀 증명 필요하십니다. 요즘 이러한 말들이 많죠. 커뮤니티라고 하죠. 커뮤니티, 단지 내 커뮤니티 해가지고 뭐 단지 내 각종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을 외부 업체한테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체에서 할수 있고요. 그래서 주민 공동시설의 범위는 참 많죠. 그죠. 보통 운동시설 말합니다. 공동시설, 주민 공동시설. 요것을 이제 자체에서 관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외부 업체한테 위탁입니다. 위탁해서 전문 관리인한테 이것을 맡겨서 이제 운영을 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거고요. 이것을 다시 위탁 운영 말고, 외부인한테, 외부 단지 옆에 있는 옆에 단지한테 개방하죠. 개방을 또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개방 결정도 이렇게 같이 할수 있습니다. 위탁 운영도 할수 있고, 우리 단지의 운동시설 외부 업체, 외부 저 인근 단지민한테 개방할 수 있어요. 요 결정합니다. 결정한테 이렇게 하죠. 일단은 이제 제안합니다. 요그 위탁 운영 등은 제안은 똑같아요. 제안은 똑같이 합니다. 실시는 똑같이 한다 해가지고요. 이 보통의 주택 단지죠. 사학계 승인 받은 보통의 주택 단지하고, 또두 번째 임대 주택 단지가 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복합 건물이죠. 전 건축회가 받아서 건설되어져 있는 복합센터들, 복합 건축물도 여기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각기 이 제한사항은 똑같습니다. 보시면 이쪽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어결해서 제한하거나, 또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한할 수 있다랍니다. 여기도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어결해서 제한을 할수 있고, 또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 제한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은요. 임대주택은 이제 임대 사업자가 제한을 할수 있고, 임차인들 10분의 1 이상이 위탁운영을 또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이 딱 제한 똑같이 둘다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입니다. 결정할 때가 약간 차이가 안 납니다. 나요. 보통 요 단지 일대는 보시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서 서면 동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쪽에서는요, 임차인들의 과반수가 동의해서 결정한다 나오고요. 또그 외에 복합주택도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서 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 위탁 운영을 이렇게 하는데, 개방 결정은 치아는 똑같이 하지만요, 개방 결정만 치는 보시면 다 이쪽은 전부 다 그들 관리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 차이겠죠. 그래서 위탁 운영에 관한 제한과 개방 제한은 똑같이 이루지만, 그 결정하는 것은요, 위탁 운영 자체는 입주자 등, 임차인 등, 또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서 결정하지만, 개방 결정 일체는 그들 규약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서 개방 결정을 한다 이렇게 요 차이점만 납니다. 그래서 통해는 또그 제한 똑같아요 이렇게 한다 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에 다시 개방 허용할 때 보시면, 그냥 뭐 순수하게 해야 되지, 순수하게 사용료만 받는 거지, 뭐 영리 목적, 수익 사업에서 영리 목적이 되어서는 또안 된다. 이것만 딱 체크를 해 놓으시면 이제 똑같이 이렇게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다음에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에 관해서 또 임대 계약이죠. 임대 계약하는 부분은 약간 또 차이 납니다. 어린이집 임대 계약입니다. 임대 계약. 이것도 원래 원칙은요, 어린이집 임대 계약. 이것도 원래 원칙은 그 단지 관리 규약에서 정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근데 이제 입주 받는 아파트죠. 입주 받을 때 보시면 아직 입주자 대표회의, 아직 요, 저 입주입니다. 초기 입주한 아파트 보시면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것인데, 요 구성하기 전에도 계속 먼저 입주합니다. 입주해. 그러니까 애들 안고 입주하니까 애들 보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시군구청장이 입대 구성 전이나 할지라도 해당 그 사업주체들한테 당신들이 업자를 뽑아서 계약해라 이렇게 해서 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사업자가 이 계약, 임대 계약 하고자 할 때는요, 이 경우도 이 입주 예정자들의 과반수에 동의받아서 계약을 합니다. 이걸 위해서 개별 통지를 다 해준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와 통지를 다 하게 되어 있죠. 시군구청에서 애들 먼저 우선 입주하는 그 단지에서 애들 보낸 집이 필요하니까, 요건 입주 대표에서 어떻게 제안 등 하기 전에 먼저 시군구청에서 사업자들한테 당신들이 먼저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 맺어라 이렇게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에 동의 필요하다라는 말이 7번의 1번과 2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주받는 아파트에서 먼저 오는 애들 보낼 집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먼저 시군구에서 사업자한테 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관리 계약 맺을 때 통지 알려주고 관리 계약 맺을 때 같이 사인 다 합니다. 네, 계약할 때 그리고 관리 계약 맺을 때 이렇게 한다고 다 사인 다 하게 항목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다 개별 통지는 이렇게 여기 계약서 맺을 때다 이게 포함됐다 이렇게 개별 통지를 다 해준다겠죠. 또 단지 입주
홈페이지에도 공고합니다. 근데 요즘 입주 예정자들도 대표의 일을 미리 다 구성해서 다 하고 있죠. 다 그때 협의를 다 합니다. 이제 보니 주민들이 입주 전에 막 단지의 조경 문제라든지 개입을 하기 때문에 이때 보면 이런 분들 다 그때 소통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요.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실제는 입주 예정자분들이 또 자기들끼리 회장 세워가지고 이렇게 막 단지하고 이제 단지 건설사업자하고 조경이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사전 개입할 때 이때 다 이런 얘기 같이 합니다. 실제는요. 예.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8번 갑니다. 회계서 공유죠. 자, 이것은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보십시오. 각종 어떤 입주자 등용만입니다. 각 입주자 등 주민들은 각종 장부를 보자. 이렇게 보자.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근데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있거나 이건 안 보여줍니다. 세대별로의 각종 어떤, 비용, 징수하는 것들은 다 안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결정이 안 되어진 어사 결정 과정과 내부 검토에 있는 사항들은요. 이것은 안 보여줍니다. 왜냐면, 그러면 이제 창견 개입하죠. 내가 아는 업자가 있는데 막 개입합니다. 하니까 이게 내부 검토 과정이 있거나 어사 결정 과정이 있는 것은요. 오픈을 합니다. 하게 되면 입주자 손대 트리터리 이빨 그 세신 분들이 와가지고 내가 아는 업자가 좋다. 이거 지금 막 개입을 하라 하기 때문에 막기 위해서 공개할 때 보시면 내부 검토 과정이나 어사결정 과정 진행 중인 사항들은 공개 안 하고 결정이 되어진 사실만 공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또 밑에 보시면 업무적으로 각종 사항들을 다 공개를 다 합니다. 보시면 각종 뭐 대표의 소지 문제라든지 어결 뭐 어떤 내용 했다라든지 관리비 부과 명세 등을 다 이게 공개하는데요. 개별적 세대별 사용 명세라든지 또 동별 호수별 이제 연체 사항들은 공개하지 당연히 않겠죠. 그래서 사생활 침해 우려 있으면 공개를 못 합니다. 또 보십시오. 이렇게 더 크게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9번 또 중요합니다. 아까 봤지만 업무 대상 단지에서 말입니다. 각종 주택 관리업자뿐 아니고 각종 공사 사업자 등등등 각종 그 업자와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 체결하면요. 계약 체결 한 날부터 한 달 안에 그 계약서를요. 그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그런데 요 계약 사항에 대해서는요. 외부 단지와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전체 정보팀에 공개를 하지 않는다. 보죠. 관리업자 선정할 때 뭐 이게 얼마짜리 계약이다. 또 공사할 때 얼마를 했다. 이 발주한 사항에 대해서는요. 다른 단지와의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내에서만 다 돌린다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었으니까 1개월 내에 다 계약서를 공개하긴 하는데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만 하는 것이 정보 시스템에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입주자 대표의 감사에 자체적인 내부 감사 문제라든지 또 업자 선정 계약서 문제는 외부한테 공개하지 않는다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적인 회계 감사라든지 이것은 다 외부에 다 공개를 다 합니다. 그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10번 가보시면 관리 업무에 지원 딱 되어 있죠. 잘 보세요. 1번 딱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요. 관리책 관리 업무 수행 비용에 전부는 안 됩니다.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일부 지원을 위해서 요즘 보시면 단지별로 해가지고 해당 구청별로 해가지고 각종 어떤 LED 뭐 교체라든지 또 CCTV 할 때 바꾸는 비용 절반까지 지원을 서울시는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봅니다. 국가는요. 공동주택 보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해서 요 문장 통째로 외워주세요. 지방자치에서는 관리책 관리 수행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국가는 공동주택 보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문장 통째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업무 대상 단지가 아닌 소규모 단지에서는요. 거의 관리가 방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 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그다음에 안전점검 업무를 대신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대상 단지가 아닌 소규모 50세대 뭐 이쯤 되는 그 단지들은 다 방치가 되어지는데 이 단지 안전관리를 위해서 해당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그 작은 단지의 시설물 안전관리계획과 그다음에 주택 건물의 안전점검 업무를 대신 수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설되었는데요. 3문상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를 지정해서 고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원기구의 인건비 등에 관한 그것들은 비용들은 예산, 국가예산에서 그 지원기구의 경비 출연 보장할 수 있다. 이런 그 지원기구를 만들면 그 인력들이 있고 인건비가 나갑니다. 이런 비용들은 국가예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공무는 아니지만 국가예산에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지원기구 기구에서 해당 그 단지에 나가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업무, 그래서 인건비 등 말고 업무 수행에 발생하는 경비 전부나 일부는 해당 그 단지한테 받아냅니다. 그래서 지원기구의 구성을 대여서 사무실 임차하고 각종 인건비 등은 국가 예산에서 경비 출연해서 보조를 할 수 있지만 이 지원기구가 나가서 단지에 수행할 때 수행 점검 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 정부 점검 비용 등의 경비는 전부나 일부를 해당 그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 단지한테 다 청구를 하게 되어 있다. 이 사실들 보십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국토교통
행정부 장관이 지정해서 둘 수가 있는데 두게 되면 그들 사무실 임차로부터 각종 어떤 필수 경비에 대해서는요 중 국가 예산에서 출연 보좌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지정규가 나가서 업무 수행할 때 드는 비용들은요 해당 단지한테 다 받아낼 수 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11번입니다. 자, 보다 보니까 입주자등이죠. 입주자등. 입주자등이 딱 바라보니까 이 단지가 좀 이상해. 이상합니다. 이상하면요. 이들이 이제 단지의 관리 주체에 하는 관리 업무 수행이라든지 각종 입주자 대표의 트리트 뭐 돈을 좀 뺑뺑한다 등의 어떤 느낌을 딱 들면요. 요들에 대해서 감사해달라. 감사에 대해서 요들이 요구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방자치한테 그것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 딱 나와있죠. 근데요, 이 감사 요구할 때 말입니다. 감사 요구할 때 말입니다. 마음대로 못합니다. 거기 보시면 10분의 1 보이죠? 요들의 10분의 3, 10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서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감사 요청이 딱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이 증빙 서류를 딱 첨부해가지고요, 뭐, 근거대로 첨부해가지고 해당 그 지방자치한테 요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즉시 감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식의 요청이 없어도 뭔가 좀 이상하다 하고 싶으면 직권 감사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이 증빙 서류가 첨부가 안 되면 감사 결과 감사를 발동 못 합니다. 못 해요. 못 하지만 계속 얘기 나오고 있다. 그러면요. 직권 감사 첩보 얻어서 직권 감사도 할 수 있다라는 말도 거기에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십시오. 감사 요청, 직무 감사 요청 할 때는 이제 10분의 3에 입주자 등의 요청이 동의 있어야 감사 요청이 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시고 또 그런 요청이 없어도 첩보가 계속 입수되어지면 직권 감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다 이렇게 많이 직권 감사를 또 많이 합니다. 해요. 민원 계속 넣으면요 직권 감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어 민원 처리하면 보통 직권 감사 많이 띄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리 서류 해서 같이 통신 감사증 없어도 민원 통해서 이게 직권 감사가 나간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11번에 1번 2번 다 보십니다. 그다음에 12번이죠. 12번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 이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보시면 다시 여기 10번에 있는 3번처럼요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구 이것도 국토 장관이 또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 이것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신고합니다. 신고 비리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 보시면요 본인임을 확인 본인임을 밝히고 증거 증 제출해서 신고합니다. 본인 내가 누구다 어떤 단지에 몇 호에 사는 누구다 그 인적 사항을 다 밝히고 증거를 첨부해서 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신고하죠. 그 신고했는데 그 어떤 뭐 보니까 증거가 없다. 그럼 15일 안에 다시 보완하세요. 이렇게 통지합니다. 못하면 이제 통과됩니다. 그냥. 그런데 처리입니다. 틀려보세요. 국토장관은요. 신고센터를 접수했죠. 접수했으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지방자치한테 당신들 가서 감사하라.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이제 조치할 것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지방장들은요. 그 국토장관 등에서 조치 후 받으면 60일 안에 해당 조사 조치를 완료해서 그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완료한 사항에 대해서 10일 안에 국장한테 다 통보합니다. 그럼 국토장관이 친구들한테 적시 알려준다. 그래서 이 비리신고센터의 정상이 접수가 딱 되어지면 다시 국토장관은요 해당 지방장한테 당신들이 조사를 이렇게 다시 그 명령을 딱 합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받으면 60일 내에 처리를 다 한 다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을 다 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국장이 친구들한테 이제 알려준다, 통지했다 이렇게 하는 요 절차도 꼭 확인하십시오. 중요한 사항이면 관리비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 운영한다. 늘 기본적으로 아시고 그다음에 신고가 접수가 딱 되어지면 지방장한테 조사할 것을 명령합니다. 명령하면 60일 안에 조사를 할 것이고 끝나면 이제 10일 뒤에 회신 연락해주고 회신 결과 들고 이제 국토장관이 신고자한테 알려준다. 이 절차 간단하니까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되었습니다. 한번 나올만 합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는 이제 다음 주에 꼭 나온다 보시고 대비를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13번입니다. 시도지사는요 매년 시도에서는 모범 관리단지입니다. 시도에서는 모범 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국토장관이 우수 관리단지 선정해서 보상 지원한다. 그래서 시도에서 모범 관리단지를 또 그 중에서 국토장관이 우수 관리단지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표창을 할 수 있습니다. 1번 질문도 다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4번 보시면 4번입니다. 3번부터 3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단지에서는요 관리비 등을 체납하면 지방세 체납하듯이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청에서 관리하는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요 싸게 주는 싸게 부과하는 거 관리비를 연체한다 할 때는요 강제 징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4번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관리정보팀을 구축을 해서
관리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장관이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을 이제 구축 운영한다 이렇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이제 또 다시 문제를 풀겠습니다. 문제 109페이지의 3번 문제, 3번 문제 봅니다. 자, 주민운동시설 등에 외부자한테 위탁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빈칸을 채워라 되겠죠. 결정 방법입니다. 1, 2, 3번. 자, 제안도 나왔죠. 제안을 보시면, 뭐, 대표회에서 어결해서 제안하거나, 10분의 1이 제안한다. 또 밑에 임대사업자나, 또 임차인 10분의 1 제안한다. 또 3번에 입주 대표회, 또 임차 등의 10분의 1 제안한다. 제안을 하지만 결정 만치는요, 입주자 등, 임차인 또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서 결정하죠. 그래서 답은 5번. 결정은 다 과반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저기 외부 단지한테 개방 허용할 때는요, 제한은 똑같이 하지만 결정은 그들 관리 규약서 정한 비율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들 다 보십시오. 해서 4번에 그 다음 장 넘어갑니다. 다음 장에 5번 문제를 가봅니다. 5번 문제. 이제 감독이죠. 감독, 관리 감독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림없는 것은 무엇이냐랍니다. 일단 1번 보시면 입주자 등은요, 전체의 과반수의 동의 아니죠. 감사 요청할 때는 10번의 3의 동의죠. 그래서 지방장한테 우리 대표회라든지 각종 어떤 주체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 라 싶으면 10분의 3 이상이 동의해서 이제 지방장한테 감사를 요청을 할 수 있다 합니다. 1번. 또 이 보시면 감사 요청할 때는요, 그 사유 소명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그렇죠? 증거를 첨부해서 해야 감사 요청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번 점 나와 있습니다. 계세요. 그 다음에 지방장들은 감사 요청이 유익하다 인증이 되어지면 감사를 실시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이제 통보를 해준다. 이번 점은 다 보십시오. 또 3번에 이런 합법적인 감사 요청이 없다 할지라도 첩보를 입수하면 그 직권 감사를 또 할 수 있다. 3번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관리 정보팀을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5번 보시면 시도에서 매년 모범 관리단지를 또 국토장관이 모범 중에서 우수한 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해서 5번도 다 보셨던 내용들. 이제 답은 1번만 X죠. 감사 요청할 때는 소명자로 첨부해가지고 10번의 3 이상의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하다. 또 항상 확인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오른편에 이제 5번 갑니다. 시설관리입니다. 시설관리도 우리 관리 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상이죠. 보겠습니다. 자, 시설관리편 딱 뜨면요, 이렇게 합니다. 공동택 각종 어떤 설비들이죠. 시설물들 안전관리계획과 또 주택의 건물 자체의 안전점검 업무하고요. 또한 공용분에 대한 장기 수선에 관한 상세 3개입니다. 3개. 시설 관리하면 안전 관리 계획, 그 다음에 안전 점검 또 장기 수선 계획 세 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종 어떤 단지 안에 시설물들 참 많죠. 뭐 놀이터부터 제가 참 많습니다. 놀이터부터 해서 난간 등 참 많은데 요 각종 시설물들 안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전 관리. 요 안전 관리를 위해서요,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지가요, 업무 대상, 업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일단은요, 항상 관리주체입니다. 관리주체에서 시설물들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대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시설물들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하는데 요 할 때 대상 범위가 있습니다. 참 많아요. 대부분 다 포함되는데 대부분 다 포함됩니다. 엄청 많습니다. 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자, 우리 난방시설, 난방시설도 여기에 포함이 딱 됩니다. 그런데 중앙집중난방은 여기에 포함이 딱 됩니다. 그런데 지역난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지역난방은요, 지역난방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은 빼고 중앙집중식만 여기에 포함이 딱 됩니다. 개별난방, 이것도 개별자들이 하는 것이니까 이거 포함은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중앙난방이죠. 그래서 개별난방일 때 보일러는요, 그 개별집에서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집중만 이제 관리 범위에 포함이 되어지고 지역난방은 지역난방 공사에서 할 것이고 개별 남은 세대별 입주자들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다 뺍니다. 그래서 중앙 남은 포함된다 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탄가스, 연탄가스가 거의 없겠지만 연탄가스 배출기죠. 배출기. 요 세대별, 요것도 여기 포함되는데 세대별 안에 있는 것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용 부분만 포함된다 등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요 수립한 기기죠. 수립한 기기는요, 이제 3년마다입니다. 3년마다 계속 요것을 조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3년마다 계속 검토해서 요것을 조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 3년 주기를 좀 단축해서 앞당겨서 조기에 조정을 하고자 할 때입니다. 이때는요, 전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표의 구성 가봤습니다. 이것도 같이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요 계획에 근거해서요. 시설물 별로입니다. 별로가지고 안전관리 책임자입니다. 각종 어떤 책임자, 책임자를 다 선정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정을 다 합니다. 그러면요. 이들이 이제 각종 어떤 또 교육을 또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방범에 관한 어떤 문제들 또 각종 어떤 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 교육은 또 전문가, 교육은 원래 시군구청한테 1년에 두 번씩입니다. 1년에 연 2회씩 해가지고 한 번 할 때마다 4시간씩 가서 교육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군구청이 책임자 등등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 연 2회씩 이제 4시간씩 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각기 전문가한테 위탁할 수 있어요. 방범 같은 경우는 경찰, 소방관, 소방청장한테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군구청이 필요한 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요건 설비류 시설물들 안전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구조의 안전에 대해서도 이제 안전 점검합니다. 공동주택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또 실시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요것도 보시면 업무 대상 단지 일대는요 관청이 실시를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요것을 보시면. 단지들은요, 업무 대상이면 반기마다입니다. 반기마다 관리 주체에서 이것을 실시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실시합니다. 해요.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반기마다 안전 점검을 관리 주체에서 실시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입니다. 보시면 단지가요, 좀 큽니다. 커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16층 이상 되는 규모의 큰 어떤 단지거나 또 두 번째입니다. 15층 이하라 할지라도 이 단지 건축물이 30년 지난 건물이거나 또는요, 안전 등급이 CTE 등급 받은 건물이 있습니다. 15층 이하라 할지라도 16층 이상이면 전부 다일 것이고 15층 이하이면 여기에 딱 걸릴 때입니다. 이때는 말입니다. 점검 실시를 누가 하느냐 라고 하느냐 관리 주체 내부에서 실시를 할 수도 있고 외부 업자한테 위탁해서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 하려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직원입니다. 직원 가운데에서 점검 기술자, 점검 기술자가 있으면 내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자, 또 안전 점검 이 교육을 이수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소장으로 근무를 하시거나 또는요 이 관리주택 관리사이신데 이분이 직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내부에서 실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하려면 직원 가운데서 책임 기술자가 있거나 또요 점검 책임 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소장 되신 분이 있거나 또는요 소장이 없어도 관리사 자격증이 있고 직원이 있다 하면 내부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에는요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디냐 하면 그렇죠?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한테 위탁을 하든지 또요 유지관리업체한테 위탁해서 실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실시할 때는 조건이 필요하고 못 갖추면 위탁을 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실시합니다. 요 점검 실시 딱 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결과 딱 보이죠. 실시했어요. 실시를 딱 해보니까 뭔가 건물이 위험하다. 붕괴등 우려 있다라고 이렇게 확인이 딱 되어집니다. 되어지면 이 사실을 이렇게 합니다. 일단 시군구청한테 요 사실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입주자 대표회한테도 이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있고 통장 그 내용에 자체적인 조치를 또 취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붕괴 우려 있다 확인 딱 되어지면 입대한테 통보할 것이고 시군한테 보고할 것이고 자체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이때 보시면 시군구청이 요 붕괴 우려 있다는 요 사실에 대해 통지를 딱 통지 받으면 이렇게 합니다. 통지 받으면 일단은 월 한 번씩입니다. 월 한 번 이상씩 요 단지를 요 점검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또 조치를 또 취합니다. 나와요. 보시면 단지와 이 시군관의 비상 연락망을 또 갖추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단지에 대해서 점검 카드를 또 이게 배치하게 되어져 있고 카드와 점검 일지도 작성하게 되어져 있고 또 단지별로 공무원들 딱 보내가지고 점검 책임자를 선정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딱 하려고 합니다. 요 상의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이어서 나와 있죠. 이것도 다 시험에 나옵니다. 나와요. 실무할 때도 다 배우실 사항일 겁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3번 사항 보이죠. 입주자 대표회의와 이제 관리처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처는요.
재난지에 예방병입니다. 예방병. 이것을 매년 확보를 하게 되어져 있다 해서 요 비용들을 보시면 바로 관리비 항목에서 수순유지비에 포함됩니다. 수순유지비 포함된 항목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재난 예방 예산을 매년 확보하는데 요 이 비용들이 수순유지비에 포함돼서 징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순유지 볼까요? 수순유지 보시면 요 내용이 나옵니다. 수순유지비 해서 그 비용 관리할 때 보시면 바로 두 장 넘어가시면 116페이지에 관리비 항목 중에서 수선유지비에 보시면 재난재해 예방 비용 양식이 거기 딱 포함이 되어서 징수를 계속하고 있다. 조금씩 징수를 해준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징수가 딱 되어집니다. 이런 파트는 제가 설명할 경우 실무팀이 다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이렇게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전점검이 이루어진다 합니다. 그리고 이때 보시면 시군구청은요. 요 위에 있다고 요 보고받은 이 단지가 하자 보수 기간 내에서 발생했다 싶으면요 안전 진단을 또 의뢰한다라는 사실은 저 뒤에 가면 또 나올 겁니다. 그때 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요 정교 안전 증명에 관한 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3번 상 참 중요하죠. 장기 수순 계획과 충당금은 상당히 중요하죠. 시험에 꼭 하나 두 개 이상씩 나오는 상입니다. 실무들은 반드시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 단지 전유 부분 말고요. 이 공용 부분이요. 단지의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히 이쪽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들 공용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요. 계속 관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용에 주어 중요한 부분들 계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계속적인 뭐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 장기 수선 계획입니다. 장기 수선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공용에 대해서도 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 수선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가 또 나면 장기적인 수선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다 합니다. 그런데 요 수선 계획 수립하는 대상 주택이 또 그 밑에 보면 나옵니다. 나와요. 요거하고요. 장기 수선 계획 수립 대상하고 다음에요. 업무 대상. 업무 관리 대상하고 같이 안 삽니다. 안 해요. 그래서 업무 딱 보시면 있죠. 업무 딱 보시면 300세대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150 이상이 되면서 승강기 시설 또는 중앙지역 난방 방식 또는 복합주택 이렇게 딱 뜹니다. 그런데요. 장기 수선 계획 수립한 요 대상 보시면 역시 이 경우에도 300세 이상 다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대 구분 없습니다. 그냥 승강기 시설 있는 모든 단지 수립합니다. 또 중앙이나 또 지역 난방 방식이 갖춘 단지들 다 여기에 다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건축의 허가를 받아서 건설 딱 되어지는 복합주택 전부 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세대 구분 안 합니다. 안 하고요. 그냥 여기에 딱 클립은 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다. 300세대 이상이 되거나 또는 첫 번째 또 두 번째 승강기 있거나 또 두 번째 세 번째 중앙지역 난방 방식이거나 또 네 번째 건축화 대상 복합주택일 때에는 다 수선계획 수립 대상이 된다 해서 150자를 떼야 됩니다. 차이가 틀립니다. 틀려요. 틀리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수립은 누가 하느냐 합니다. 요런 주택 단지를 건설한 사업주체입니다. 요 사업자, 건설한 사업주체가 수립을 한다 하고요. 또 리모델링 한 자들이 또 수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지의 사업자들은요, 리모델링 한 자들이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 첫 번째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업무 대상 단지는 150 이상에 승강기 등이지만 조금 그런 거 다 띄고 그냥 300세대 이상이거나 요 시설들 있으면 다 암묵적으로 수승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수립합니다. 이들이 직접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요 나중에요 사용검사입니다. 사용 입주검사 신청할 때입니다. 신청 시에 이것을 같이 제출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출 시군구청한테 제출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군구청이 이것을 어디에 또 인계해줍니다. 인계해줘요. 어디냐면 관리처입니다. 관리주체한테 이것을 인계를 딱 해준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인계받죠. 받으면요. 인계받으면 이제 이들이 3년마다 계속 검토합니다. 검토를 딱 합니다. 검토해요. 해서 검토를 하게 됐다. 3년마다 이제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3년마다 검토를 할 것이고,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 싶으면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요 조정하면 비용이 빨리 투입되니까 아니요, 조정할 때는 말입니다. 관리주체 뿐 아니고 또 플러스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3년 주기 좀 앞당겨서 조기에 단축해서 하고자 할 때도 동의가 옵니다. 아까 실무들 안전관리 계획을 보시면 단축할 때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대표들의 과반수였습니다. 그런데요, 장기 수선 계획에 관한 주기 단축할 때는요, 이때는 전체 입
입주자의 과반수의 서면동의 필요하다라는 또 차이점이 있다 해서 이것도 구분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교육이란 편법이죠. 교육이란 편법입니다. 그래서 요 조정학교신데, 요 조정하기 전입니다. 하기 전에 관리주체입니다. 관리주체는 그들 소장으로 하여금요, 시, 도에서 실시하는 조정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보이죠. 모두 같이 체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 계획에 따라서 이제 주요한 부분들 수선이 되어진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돈이 참 많이 됩니다. 페인트도 칠하고 각종 성의도 또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니까 비용이 참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한 번에 증수 안 하고 조금씩 쌓아둡니다. 쌓아둬요. 그 쌓아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장기 수선 충당금을 계속 징수해서 적립을 해둡니다. 큰 단지 가시면 몇십억이 있습니다. 또 규모 작아도 보통 한 1억 2억은 다 총장에 다 이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여기에 맞춰가지고 주요한 부분들 수선등 하려면 미리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을 미리 조금씩 확보해 둡니다. 그것이 뭐냐 그럴 때 장기 수선 충당금을 징수를 계속해서 적립을 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 중요한 또 사항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 딱 되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누가 징수를 합니다. 해요. 누구냐 하면요, 관리 조치가 징수를 합니다. 누구한테요? 요것은요, 입주자가 아닙니다. 소유자한테 요것을 징수를 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그런데 요것이 아직까지 분양 됐다, 미분양이다, 미분양이 되어 있다라면요, 분양할 때까지 해당 주택 건설한 사업 주체들한테 이것을 또 징수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보시면 해당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분들이 대신해서 납부를 다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임차인들은요, 나중에 이것을 이사갈 때 보시면 관리주체한테 요 납부 증명서 확인을 딱 받아가지고 전부 다 요 비용은요 소유자한테 다 구상을 하게 되어져 있다 해서 이사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자, 또 두 번째입니다. 징수 딱 뜨면 징수 언제부터 징수 시기입니다. 시기가 또 참 중요하죠.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요, 사용검사, 입주검사 받은 날부터 징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검사 받은 날부터 1년까지는 징수를 안 합니다. 1년이 지난 이 날부터 징수한다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1년이 지난 날, 이 날이 속하는 달. 책에 보니까 속하는 날 되겠죠. 이게 오타입니다. 오타. 지난날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그 달부터 매달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참 이거 중요한 사항이죠. 사용 검사일로부터 1년까지는 받지 않고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징수를 합니다. 해요. 그래서 지금 책에 보시면 날 다음에 속하는 또 날 돼 있죠. 이것을 달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달입니다. 1년 날 달 매달 1년 날 달 매달입니다. 이걸요 살짝 빼먹습니다. 빼먹어도 말이 돼요. 됩니다. 보세요. 사용 검사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징수한다. 말 됩니다. 빠졌습니다. X입니다. 또 사용 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달부터 매월 징수한다. 말 됩니다. 날 빠졌습니다. X입니다. 사용 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매달 징수한다. 달 빠졌습니다. 말 됩니다. X입니다. 그래서 빼먹고 나옵니다. 1년 날 달 매달 빠지면 안 돼요. 사용 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징수한다. 빠지면 무조건 X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뜹니다. 1년 날 달 매달 빼먹어도 말이 되기 때문에 빼먹고 나옵니다. X입니다. 1년 날 달 매달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징수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 주택이 말입니다. 임대에서 임대주택인데 이것을요 분양전환했어요. 분양전환이다 했어요. 임대주택인데 분양전환이 딱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분양전환 딱 되어지면요 임대사업자가 관리물을 인계합니다. 인계요. 분양전환 딱 되지만 임대사업자가 관리물을 인계합니다. 인계하는지요. 인계하죠. 인계할 때는요 인계한 이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징수합니다. 해서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었지만 관리 임대사업자가 관리물을 인계하는데 인계한 그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징수한다. 그래서 임대였다가 분양으로 전환되어지면 그 관리물을 사업자가 인계하는데 인계한 그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징수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보고요. 세 번째입니다. 징수하는 요율입니다. 요율 간단합니다. 징수 요율은요 그들 관리 규약에서 요율을 결정한다. 해서 징수할 때 요율은 관리 규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규입니다. 요규. 그 요율은 규약입니다. 규약. 그런데 보세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요율 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있어요. 요율을 보시면 임대여서 임대주택이 분양 전환입니다. 분양 전환이요. 임대가 분양
전환되었다. 그러면요, 분양 전환, 이 되어지면요, 관리 업무입니다. 관리 업무, 분양 전환되어지면 관리 임무를 인계하기 전까지는요, 종전에 임대단지에서 봤던요, 임대단지에서 봤던 바로 특별순, 특별순입니다. 임대는 특별순입니다. 특별순. 특별수선 충당금율, 만분의 4, 만분의 4, 충당금 그율에 따른다 해서, 임대에서 분양 전환되어지면, 되어지면 관리 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도 징수하는데, 그랬더니요, 특별수선 충당금, 요 요리에 따라서 징수한다 해서 만분의 1 금액을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임대에서 분양 전환 딱 되어지면 관리 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는 특별수선 충당금 받던 그 요일로 징수를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징수하는 할 때 보시면 충당금에 관한 그 적립금입니다. 적립금액 어디에서 정하느냐. 적립금액은요, 장기 수선 계획으로 결정을 딱 합니다. 해요. 그래서 적립금액은 수선 계획에 나와 있다. 저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있어요. 이거요. 그 다음에 또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 그 사용 범위. 사용하면 그 사용될 수 있는 시설 범위입니다. 범위. 이것도 장기 수선 계획에서 정한다. 이리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되는 범위도 장기 수선 계획에서 정한다. 합니다. 이걸 살짝 바꿉니다. 살짝 바꿔요. 요율은 수선 계획을 정한다. 또 요 사용은 규약이다. 이게 살짝 바꿔 나옵니다. X입니다. X. 그래서 요 요율은 규약, 요규, 그러니까 사용은 계획이다. 그래서 요규, 적사계, 요규, 적사계 살짝 바꾸어서 시험에 나옵니다. 요율은 규약, 적립금액과 그 사용 범위는 수선계획으로 정한다. 랍니다. 그래서 요규, 적사계. 이렇게 해서 매칭은 살짝 엇갈리게 나오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요 사용은 수선계획이다. 수선계획이 없으면, 수선계획이 없으면, 여기에 없으면, 없으면 사용 못합니다. 여기에 없으면 사용 못해요. 사용 못합니다. 집행 못, 비용 집행 안 됩니다. 여기에 없으면 비용 집행에 따라 바로 용도 위반 딱 걸립니다. 걸려요. 이 계획이 없는 항목을 썼다. 그러면 용도 위반 해서 벌금이 과태료 1000만 원 나옵니다. 1000만 원 딱 나오는데요. 요 용도 없어. 그러면 사용하면 비용 집행에 따라 그 확인 딱 되지만 과태료 1000만 원 딱 나옵니다. 나와요. 나오는데 그런데 항목이 없다 할지라도 이 단지가요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신청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폐쇄했다. 또 요 하자 진단, 하자 감정 등을 어려했습니다. 그런데 폐소를 딱 했어. 에? 이기면 좋은데 졌어. 그러면 요 조정 비용과 진단과 감정 비용은요 항목이 없는 항목입니다. 없어도 폐소했다 할 때 비용이 큽니다. 몇백만 이상 됩니다. 이럴 때는요 전체 입주자 과반수가 서면 동의를 해주면 항목이 없어도 비용을 집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뜹니다. 하자심사 분양 조정 신청할 때 비용도 듭니다. 하자진단 감정 비용도 몇천만 원 듭니다. 몇천만 원들 폐소를 했어. 사업자가 우리 책임이 아니다. 라고 이겼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항목이 없으니까 이때 입주자가 가반사 동의하면 비용이 없어도 충당금 집행할 수 있다라는 말 되겠죠. 이거 외에는 집행 전용이 안 됩니다. 안 돼요. 보시고요. 다음에 6번입니다. 사용 절차입니다. 요 사용 절차입니다. 이것은요, 장기 수선 계획에 맞춰서요. 사용 계획서, 충당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해요. 이 작성은요, 작성은 해당 권리자 작성합니다. 작성은 딱 해가지고 입주자 대표 회의한테 의결을 받아서 사용한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 사용한 절차는 장기 수선 계획에 맞춰서 거래처가 사용 계획서를 작성할 것이고 작성한 요 계획서를 들고 입주한테 의결 받아서 해당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인출을 할 수가 있다. 요 절차를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반드시 외워주세요. 시험에 아주 잘 뜨는 상입니다. 대표적인 상입니다. 이걸 보고 어렵다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쉽게 판서가 달렸으니까 요 과정만 여기 있는 이것만 쫙쫙 보시면 됩니다. 두 문제까지 나옵니다. 중요하니까 어렵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4번입니다. 이제 관리처 동의 대상이죠.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단지 입주하고 난 다음에 사용검사하고 입주했는데 그 단지에서 뭔가 또 행위를 합니다. 막 그 단지에서 공사를 막 하거든요. 공사할 때는 항상요 사용검사 받은 내용과 바뀌니까 사용검사권자인 시군구청한테 다시 합니다라고 보고해서
행위 허가 또는 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관리사무실에 알리면 되는 사항이다. 이입니다. 그래서 단지 입주민들이 발코니 확장한다 등할 때 전부 다 시군구청한테 보고해서 승낙받고 승인받는 것인데 어떤 것은요 그냥 관리사무실에만 알리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경명이죠. 주택 내부에 뭡니까? 구조물 설비 등수가 뭡니까? 내부의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 그래서 발코니 확정은 관할 시군 구청에 가서 가는 것인데 그냥 내부 인테리어 한다. 이건 관리사무실에 알리면 됩니다. 네, 1번 창입니다. 주택 내부의 구조물 설비 등수를 제거. 이건 바로 뭡니까? 지금 거기 단지 안에서 원래 해결 다 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실에 알린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1번입니다. 또 이게 좀 각종 어떤 창틀, 문틀 거치죠. 샷시 바꾼다. 샷시 바꾼다. 이런 거 알리면 됩니다. 근데 발코니 확장하다. 큰 문제죠. 이때는 뭐 구청 가서 허가 받고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 상입니다. 경미한 상이다. 이게입니다. 그다음에 2번 보시면 잘 보세요. 여러분 배우시는 화재 방법입니다. 소방시설법에 위배되면 절대는 못합니다. 그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용 부분, 복도에 자전거, 또 뭐 쌓아두죠. 요것들 소방에 방해 안 되면 필요 없어요. 방해될 때, 방해될 때 관리사무소에 알려야 된다. 네, 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방시설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용 부분, 복도 같은데 뭐 자전거라든지 각종 어떤 장독을 쌓아둔다. 이럴 때 소방에 통행에 방해될 때 그때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동의받으라. 이 말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또 3번 광고물 함부로 붙이면 안 됩니다. 또 가축을 키울지도 다 동의받습니다. 원래 원칙은요. 다음에 5번에 발코니 난간에 돌출물 설치 뭡니까? 아파트 저기 에어컨 실내기 설치도 관리사무소에 알리죠.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해야 됩니다. 이거 그쪽 발코니 난간 또 이렇게 돌출물 설치 실외기 부착도 관리사무소에 알려야 됩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근데 또 샵 보세요. 세대 안에 냉난방 설비 배기장치 저기 뭐 실외기 공간 설치는 부분들이 있는 단지는 돌출물 티어 나온다. 그죠? 요즘 타워식 아파트 보면 안 나오죠. 그런 이유가 여기 딱 포함되겠죠. 그냥 일반적인 그 뭡니까 저기죠. 판상형은 다 튀어 나오지만 타워식은 안에 내부에 또 장비 설치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있으면 또 돌출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보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7번 상에 추가됐죠. 전기차와 관련 전기차 충전 시설 등등등 합니다. 이것도 동의받고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대로 못합니다. 해요. 그래서 이것은 시군구에 안 가고 관리사무실에 알려서 동의만 해주면 다 할 수 있는 행위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 금방 보셨던 시설 관리 중요하거든요. 한두 문제까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것만 딱 한 장 반이니까 이걸 딱 외우시면 돼요. 한 장 반인데 두 문제 다 참 이거 그죠? 껌입니다. 껌. 예. 자, 문제 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자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문제요. 1번 업무 대상 단지 관리체들 시설물 안전관리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죠. 1번 맞습니다. 1번 보시면 안전관리계는 3년마다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기간 단축해서 앞당겨서 하고 싶다 할 때는요 보시면 전체 입주자 동의 필요 없죠. 안전관리계획에 주기 단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의 과반수죠. 그래서 소유자 입주자의 과반수가 아닙니다. 이번 점은 X죠. 입주자 과반수는 장기 수순 계획의 기간 단축이죠. 안전관리기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의 과반수입니다. 이번 점은 X. 3번입니다. 지방장전료 업무 대상 단지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단지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점검을 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3번 점 맞습니다. 맞고요. 또 4번에 우리 배우팀이 관리업자 선정할 때 그 계약하는 장기 수순 계획의 조정 주의를 고려한다 했습니다. 3번, 4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또 5번에 안전관리 계획 속에는요, 각종 안전증검 책임자에 관한 사항 등이 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맞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갑니다. 2번, 안전증검에 관한 사항이 또 안전증검 나옵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 업무 대상 단지 걸쳐는요, 그 건축물들 안전증검을 매년 한 번씩 하죠.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합니다. 그래서 1번 바로 X네요. 반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이 아닙니다. 그래서 X입니다. 보시고요. 2번 보시면 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 우려가 있다. 확인 딱 되어지면 입주자 대표한테 통지하고 도매 관할 시군한테 보고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2번 점 맞습니다. 이때 3번 시군구청장은 위에 우려 있다 판단되어서 보고받으면 월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다 했습니다. 3번 맞습니다. 맞고요. 또 4번에 업무대상 단지에서 입대와 걸쳐는 매년 재난재해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다 해서 1번 4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안전점검 비용은요 그 뒤에 나오는 바로 관리비 항목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세입자들도 납부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말고 안전점검 비용이죠. 충당금이나 안전진단 비용은 납부할 업무가 없지만 안전점검 비용은 살면서 안전점검을 받기 때문에 같이 납부해야 될 업무가 있다 해서 거기 관리비 항목에 다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5번이면 세입자 등도 납부를 다 해야 됩니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어렵게 3번 갑니다. 3번에 16층 이상이거나 또 15층 이라치라도 상품 경과 또는 CDE 등급 1대는요, 따로 점검을 실시하죠. 그래서 1번 딱 보시면, 단지 내에서 할 때는요, 책임 기술자인 관리 직원이 되면 단지 내에 할 수 있다. 1번 맞습니다. 맞고요. 2번 보시면 또 관리사 또는 사부로서 점검 기획을 이수하신 분이 소장으로 검하시거나 또 관리 직원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2번도 맞습니다. 또 3번에 안전진단 전문기관, 예, 됩니다. 또 4번 보시면요, 유지관리업자 됩니다. 근데 한국시설안전공단은요, 안전점검자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각종 안전진단, 또 하자진단, 또 각종 감정이 나와도 단지별로 매 방기보다 하는 게 안전점검에는 가서 해줄 시간도 없고, 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자에는 공단이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5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장, 두 장은 또 넘어가세요. 두 장 또 넘어가세요. 두 장 넘어가시면 118페이지에 또 문제 있죠. 장기 수준 계획과 추진하면 참 중요한 문제죠. 보겠습니다. 118페이지의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장기 수선 계획 문제죠. 틀린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 장기 수선 계획은요, 일정한 그 대상 공동체를 건설한 사업 조치에 등이 출입한다 해서 1번 지금 맞죠. 맞습니다. 여기는 밑에 보면 이번에 300세대 이상이거나 또 승강기 있거나 또 중앙지역 난방식이거나 또 복합 건축물일 때 그렇다 해서 이번 지금은 다 대상이 다 나왔죠. 맞습니다. 3번입니다. 장기 수선계획은요, 사용검사 신청할 때 수선계획을요, 제출합니다.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걸쳐서 인계해줍니다. 3번 질문 다 맞습니다. 맞고요. 4번입니다. 장기 수선계획은요, 뭡니까? 공용 부분, 중요한 공용 부분에 대해서 수립한다 해서 내력 구조가 아닙니다. 공용 부분에 대해서 수립한다 해서 내력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X가 되겠죠. 대상 범위가 공용 부분에 대해서 수립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력 구조 위에 수립한다가 아닙니다. 4번 질문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이 3년마다 보증합니다. 필요할 때 단축할 때는요, 전체 입주자의 가반수에 서면동의 필요하다 해서 5번 질문 또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2번 갑니다. 수순계획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자, 장기 수선 계획대로 용도 위반을 하면요, 하면 1,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설명합니다. 1,000만원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 보증금 용도 위반 2,000만원, 충당금은 1,000만원 이렇게 각각 과태료권, 하자 보수 보증금 용도 위반 2,000만원, 충당금은 1,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래서 1번 지금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승강기 있다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3번에 서죠, 계획의 조정 주기 3년마다죠. 3년마다 해서 5년마다 한다. X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수립은 대상 범위 공용 부분이죠. 4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사용검사 신청할 때 제출하게 되어있죠. 5번도 맞다. 이렇게 보십시오. 3번입니다. 충당금이죠. 틀려서 무엇이냐 묻습니다. 충당금은 해당 사업자가 소유자한테 징수한다 해서 1번 지문 맞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엑스죠. 관리주체죠. 관리주체가 징수합니다. 그래서 1번 엑스는요, 관리주체가 소유자한테 징수한다. 사업자가 징수하면서 뭡니까? 저기 관리비 예치금이겠죠. 예치금. 그래서 1번 엑스입니다. 관리주체가 징수합니다. 바로 1번 엑스네요. 보시고요. 이번에 보시면, 자,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서 징수 승인한다. 예, 맞는 말이겠죠. 해서 보시고요. 3번입니다. 충당금의 요율은 요규, 요규 즉 사결했죠. 요율은 규약, 즉 금액과 사용은 사용 범위는 수수계에서 요규 즉 사결. 지금 3번 질문 다 나왔습니다. 보고요. 그다음에 이 사용 계획서를 작성해서 입대 의결받아서 사용한다. 사용 절차 4번 질문 나왔습니다. 맞고요. 증입 시기죠. 사용 검사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한 달, 1년 날, 달, 매월 다 나왔죠. 그래서 맞습니다. 1년 날, 달, 매달 다 나왔네요. 예, 예, 나왔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못 맞고, 그 다음에 하버님입니다. 충당금이죠. 흘러서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래서 충당금에 대해서는요, 걸차가 소유자한테 징수를 한다. 근데 미분양 되어지면 사업자한테 징수한다 해서 1번 질문 다 맞습니다. 요율은 규약이죠. 2번 X죠. 요규 적사계죠. 바뀌었죠. 그래서 2번 X죠. 요율은 규약. 증입금액은 사용 무슨 계획에서 요규 이렇게 살짝 탁 나옵니다. 그래서 요규 적사계 구분해야 됩니다. 2번 X네요. 보십니다. 그다음에 이 분양전환 되어지면 관리금을 인계하기 전까지는 종료받은 특별수준 충당금의 요리에 따른다 해서 2번 뒷부분은 맞습니다. 보시고요. 자, 증입 시기 사용 검사로부터 1년이 지난 날 속한 달부터 매달 해서 이제 1년 날, 달, 매달, 매월 예, 맞는 편이고요. 아, 전환 딱 되어지면 업무를 인계한 날 속한 달부터 매월 중간다. 3번 질문 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용 적사계, 사계죠. 해서 4번 질문 맞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없지만 입주자 가반수가 서면 동의해주면 하자심사 분양 조정 진단 감정 변호 쓸 수가 있겠습니다. 4번 질문 다 나왔죠. 맞습니다. 그럼 사용 계획서 작성해서 입대 의결받아 사용한다. 5번 질문 다 나왔다. 이렇게 해서 이런 질문들 외에는 시험에 나올 것이 없으니까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5번까지가 해당 파트 문제입니다. 충당금 등이죠.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었습니다. 1번 장기 수선 대상과요 충당금
대상은 같죠. 같습니다. 이렇게 쓰죠. 저 업무 대상과 틀리지 장기 수선 계획 수립과 충당금 투입은 같은 어떤 위치에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업무 관리 대상과는 다르다. 이렇게 또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지 가시면요. 임대 단지에서 특별수선 충당금 또 틀리면 또 틀려. 또 틀립니다. 그래서 임대 단지에서의 관리 대상 인또또 틀리니까 그때 가서 또 다음 주에 또 봅니다. 1번 X입니다. 같습니다. 충당금의 적립금액이죠. 적립금액 사용. 적사는 개죠. 계획이죠. 계획 기억이 아니죠. 적사는 개다. 당연수는 계획이죠. 적사 계획. 그래서 2번 X입니다. 보시고요. 입주자 가반수가 3인 동의하면 하자 10분의 조정 비용으로 쓸 수 있다. 있습니다. 3번은 맞는 말이죠. 보시고요. 저 조정은 5년마다 하죠. 저는 3년이죠. 5년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충당금은 입주자 아니죠. 소유자한테 징수를 한다. 했습니다. 충당금은 소유자한테 징수합니다. 그래서 입주자한테 징수한다. 아니, X 되겠습니다. 5번 X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만 보셨던 내용이고요. 다시 살짝 앞으로 가서 이제 비용 관리편 나오죠. 116페이지입니다. 이건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